사랑하는 메가스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. 여러분, 맞불 작전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? 우리가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맞불 작전을 놓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. 그 맞불 작전이 뭐냐? 정말 큰 불이 났을 때 이 큰 불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에 먼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탈 것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 불을 꺼버리는 방법, 요걸 우리가 맞불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지금 뜬금없이 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맞불 작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, 우리 큰 불을 수능이라는 두려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우리 앞에 지금 수능이라는 엄청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, 이 큰 두려움, 우리가 수능을 못 보면 어떡하지, 수능 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, 여러 가지 걱정, 근심들, 이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큰 열정, 우리가 원하는 대학, 꿈꾸는 대학, 그 대학을 합격하고 싶은 그 열망, 그 열망과 열정으로 이 두려움들을 연소시키고 이겨보자 라는 뜻에서 선생님이 맞불 작전을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. 수능이 두렵고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여러분 버리시고,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시면 점수가 올라갑니다. 그럼 점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대학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, 내가 원하는 대학을 상상하며 합격할 것을 기대하며 그 대학을 놓고 열심히 그 열정을 불태워서 꼭 합격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다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김성은 선생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